아저씨! 아저씨! 무엇보다 먼저 집값을 심판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10분입니다. 진심으로 대법원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무엇을 노리고 기자회견을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검찰청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덕의 조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밀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을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두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재값을 심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사에게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사감 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설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소위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바라는 희망이